그래, 이거거든. 어? 요거거든. 아, 역시 장척은 장척이다. 우후. 장척으로 꺼내니까 아주 깊은 수심에서 붕어가 올라오니까 좋다. 어우, 좋아요. 힘도 좋고. 야야야야야야야. 얘가 잔교 밑으로 막 쑤시고 들어가네. 어휴, 깨먹어버렸어. 창교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휴, 역시. 전화 왔어. 곧 나오겠다고. 호, 이런 게 안 나오네. 고개 안 나와요. 벌써? 벌써 3시가 다 됐어? 어우, 부지런히 해야겠네. 안 되겠네. 화이팅! 아우님, 화이팅! 재우씨, 화이팅! 다 잡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역시 그 장척으로 낚시를 하니까 깊은 수심에서 붕어가 올라오니까 아주 손맛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오후 시간이 들어서 이제 그 밥질을 좀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붕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더 붕어가 많은 개체수가 그 이제 그 목적한 수심층에 모여서 먹이 활동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찌움직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아주 재미난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렇게 긴 장척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면 오늘 그 바닥 쪽에는 수온도 좀 더 낮고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제대로 해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했지만 위에 쪽에 회유는 위에 쪽에서 많이 하지만 그래도 깊은 수심 쪽에서도 먹이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어만 되면 재밌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흐른 시간, 집어를 다시 해야 한다. 오전하고 이제 아무래도 어저께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다가 오늘 그 이렇게 햇살이 쫙 퍼지고 강렬하게 햇살도 퍼져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아무래도 입질이 야가다. 지금 그 허챔질이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밥을 조금 밥이 단단하다 보니까 허침질이 또 발생을 하네요. 그래서 지금 떡밥에 손물을 조금 더 해서 밥을 또 촉촉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지금 밥을 만들어줬으니까 이거거든. 자식들이 얼굴을 보여다오. 얼굴을 보여줘라. 그래, 역시 사이즈가 좋구나. 깊은 수심에서 나오니까 좋아. 오후 시간이 이제 식사를 끝내고
오후 시간에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깊은 수심에서 장척으로 첫 수입니다. 좋네요. 깨끗하고. 드디어 올려낸 붕어.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에 나섭니다. 지금 그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불면서 캐스팅에서 놓으면은 찌가 좌측으로 바람에 의해서 많이 흘러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캐스팅 할 때도 조금은 오른쪽에다가 캐스팅을 해놓고 바람과 대류의 영향으로 좌측으로 조금 흘러가게끔 이렇게 놔주면 되네요. 걸었다 빠졌다. 에이, 걸었다 빠졌어요. 입을 됐다 뗐다 됐다 뗐다 하고 힘들지 제대로 안 먹네. 왜 그러는데? 어? 아이야, 계속 입만 됐다 뗐다네. 입을 됐다 뗐다 됐다 뗐다 하고 힘들지 제대로 안 먹네. 왜 그러는데? 어? 아이야, 계속 입만 됐다 뗐다네. 이제 집어가 솔솔 제대로 되기 시작하네. 이제 이렇게 좀 꾸준히 이제 밥이 들어가면 많은 개체수의 붕어들이 이제 먹이 경쟁도 생기고 하면 찌 움직임도 훨씬 더 좋아지고.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 밥을 건들고 놓고 건들고 놓고 으야 그거야. 얘는 아주 전형적으로 밥을 쫓아서 먹는 그런 애네요. 붕어 사이즈는 조그만한데 아주 밥을 쫓아서. 야, 애기가 나오네. 앙증맞게 이쁜 애기가 깨끗하다 붕어는. 사이즈가 크지 않은 애들이 그렇게 쬐네. 조그마한 애들이 크크 하고 쳐박아 이런 놈이. 야, 최근 들어서 여기 와서 낚시하면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붕어들을 잡아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애기들 잔치하네. 애기들이 이렇게 줄 서서 나오니 큰 놈들이 안 나오고. 어? 그래서 후킹이 안 됐었구나. 아그들 입이 조그마한 놈들이 밥을 먹어서. 마리수는 채웠지만 CR이 아쉽다. 송프로는 다시 큰 녀석의 붕어를 기다려본다. 애기든 어른이든 구분을 지금 할 때가 아니다. 뭐라도 잡아야지. 근데 그 지금 깊은 수심에 좀 큰 사이즈의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개체수의 붕어들이 집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와가지고 밥을 건들고 놓고 그리고 그 강하게 입질에 빡 하고 두른 거 챔질을 하면은 헛챔질 나오는 게 애기들이 먹으면서 그 입속에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참질이 안 나오네. 애기들이 줄 서 있는 것 같아. 어? 나의 마음도 어린이들하고 비슷한가 봐. 얘네들하고 같이 수준이 거의 비슷하니까 애들이 친구인 줄 알고 좋아가지고. 밥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서 점도도 조금 더 줘서 풀림도 조금 더 늦게 주고 오전에도 그 지금 낚시를 해보면 밥을 너무나 빨리 열어주는 것보다는 밥을 조금 천천히 열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손이 점점 빨라진다. 어? 손이 엄청 빨라져, 내 손이. 야, 구매지 잘 안 되네, 오늘. 이거는 빡 들어가니까 나오잖아. 어우, 이렇게 큰 사이즈의 붕어들이 안 나오고 애기들이 이렇게 줄 서서 나오니? 어? 오늘? 뭐 아쉬운 대로 애기라도 작기는 잡아야 되지만 큰 거는 목줄이 나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